10만 상담자로 잔뜩 박스 대기로 싣고 출발. 가면서 TA 하죠. 저희 하루의 활동을 본사에서 다 찍어. 그러니까 활동량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FP가 초기에 이 업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고객의 숫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고객의 숫자는 활동량에 기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사실은 많이 힘들었죠.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니까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세일즈를 할 수 있는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나서 세일즈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품들이 있거든요. 온라인, 오프라인 다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고객들하고 이제는 온라인 줌 미팅도 아주 자연스러워졌어요. 3년 동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미팅도 얼마든지 마스크 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을 여러분 다 하셔야 돼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액티비티의 숫자를 한번 여러분 거하고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현재 액티비티 숫자하고 제가 FP로 열심히 활동할 때 F가 액티비티의 숫자입니다. P가 뭐예요? 초회 면담 숫자가 일주일에 5개에서 7개. 여러분 일주일에 지금 몇 명을 만나시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생면 부지의 첫 고객을 몇 명 만나나? 나는. 그죠? 팩트파인딩은요? 이분들을 만나서 이분들한테 재무 상담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받아내는 거죠? 팩트파인딩. 프레젠테이션 클로징이 4건에서 5건. 청약이 3건 이상이 나오도록 스케줄링 하는 거예요. 리퍼럴 숫자가 10명 이상. 저는 입 장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체크하라고 하면 저는 리퍼럴 소개 숫자. 청약 한 건보다 소개 5명이 더 중요합니다. 청약 한 건으로 끝나면 그걸로 끝이지만 소개 5명은요. 그 5명한테 5명씩을 또 더 받으면 25명이 되는 거고요. 더 확장해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사업의 영속성을 위해서는요. 청약보다는 소개를 통해서 내 고객을 확장해 나가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기타 방문은 소개 목적, 증권 전달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C플랜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C플랜 139주차 때 월화수목금토 1인데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게 이런 C플랜이에요. 이건 이제 2001년 5월달에 제 C플랜이고요. 2001년 5월달에 이런 식으로 C플랜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출력해서 이렇게 수정한 것도 있고요. 보시면 C플랜 보이세요? 월화수목금토 1.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제가 채우지 않으면 저는 집을 안 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토요일, 일요일 날도 꽉 차 있죠. 주 비즈니스 7일을 비즈니스 데이로 제가 활용을 하는 거고요. 2023년에 229번째 쓰고 있는데 지금은 예전보다는 많이 비어있지만 지금은 이제 타겟팅해서 만나려고 해요. 왜? 일주일에 제가 영업할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강의도 해야 되고 회사 특강도 해야 되고 MDRT 활동도 해야 되고 하니까 지금은 일주일에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지금은 타겟팅해서 딱 잡는 거고요. 예전에는요 무조건 하루에 6명, 8명씩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한 거예요. 자, C플랜을 잘 잡을 수 있는 전략 4가지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4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영업의신 세일즈 스킬업 스쿨입니다. 저희 스쿨은 보험 영업인들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전문가들로부터 선별된 교육 과정을 통해 성공적인 영업 전략과 기술을 습득합니다. 스쿨에서는 생명보험의 가치와 효과적인 판매 전략을 연구하고 잠재 고객을 발견하고 접근하는 방법, 첫 상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법, 그리고 기업 판매를 이끄는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활용 노하우를 배우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참고해주세요.